이거 하면 되겠다. 이거. 우리 정님이 간호사가 나게 생길지 학교에서 주는 적책이 내가 더 아끼는데. 아이고 이거 못 살라 한다 이거지. 못 살라 한다 이거. 오늘 저쪽에서 이유가 살라길래. 야 오늘 뭐 이 집 저 집에서 사이렌 많이 돌아갑니다. 아이고. 다행이네. 아이고야 고생하게 생겼다. 아 동생님? 고생하게 생겨서 자 이거 잔에 치우게. 이거 이따 치우죠? 그래. 가지고 가게 이제 그때 내일 가지고 가. 아유 딱해라. 얘가 푸들인데 엄청 똑똑하대요. 그래가지고 똑똑이 아니라 전기증만 받으면 지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다 똥을 좀 다 가리고. 똑똑이 아니라 천재라도 싫다는데 뭐 이 사람아. 금통 하루 서 말씀 너무 나. 아 금통. 어. 네. 그래 나도 그 전에는 아이고 안다 정님이 가져줘라 정님이. 원래 그 나는 그런 거 실제 처음에 없다. 자 바둑아 쳐가지고 지금 뭐 태풍이 와가지고 모나가지고 고기도 없고 이렇게 멀리 오는데 고생 많이 하고 밥이나 많이 먹고. 맞아 태풍 왔죠. 희 해줄래 해도 걱정한다. 뭐 폐혈증하고 싸가지고 내 희 아자도 했다. 회는 내가 내일 낚시해서 잡아드릴게요. 그러니까 그런데 내 아무 돈 없어서 사줄게. 그 낚시하고 고기 안 먹는다. 고기가 누가 까졌던 게 있다. 남서방 파는 거 파는 걸 잡히고 고기가 누가 까졌는데 남서방한테 잡히게. 걔는 말 가져놓은 사람도 댕긴데 힘드는데 이 사람아. 사슴 쫓으려고요. 사슴이 개소리만 들으면 도망가요. 가져오거든 세바드 크다만 게 놀이만 한 게 가 어둔동. 어디 가봐 저것도 얼라도 소꿉장 난 것들 저걸 가 와가지고 뭐 사슴 쫓는다. 그래요? 불 갖고 올까 불도? 응? 불도 가면 저 댕기 뭐 저 몰고 댕기 뭐. 어 그럴까? 큰개는 밥도 엄청 먹어요. 내가 어릴 때 한 서너 살 때 내가 좀 똑똑했나 봐. 그래가지고 밥을 안 줬어 엄마 아빠. 그래가지고 막 배고파가지고 불독이 먹던 개밥을 내가 멀리 그 개집에 들어가서 먹었다. 밥을 없나 그래서 개를 사랑하는 거야. 그래서 개를 사랑하는 거야. 아 해석이 좋으시네요. 그래서 개 사랑이 남다르네요. 네, 개밥을 나눠 먹어가지고 그래. 개를 되게 좋아해요. 이 할바에 피검사 해낸 것도 들어. 어, 그거 갖고 왔어, 검사지. 갖고 왔는데 괜찮던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. 뭐, 심에 걸릴 위험이 있어? 없어요, 없어. 없긴 뭐 없어. 그 막 잊어버려 했는 게 다 했다고 하는데. 그 짐이 없었는데 강아지가 최고라니까. 강아지를 계속 선택하고 대화를 해야 돼. 얘를 괜히 갖고 온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생각해서 갖고 온 거야. 일단 사슴 쫓아야지. 좀 크면 고양이 쫓아야지. 저 걔는 요새 그 젊은 사람들 다 들고 댕겨도 심이 시애비는 안 들고 댕긴단다. 어떤 사람 볼 때는 뭐 착한 애도 안고 댕기고 뭐 심이 시애비는 뭐 착한 애 안 들고 댕겨도 놀러 갈 적에 뭐 개 언제가 댕긴다고 하더라마는. 그래요? 아니 갈저 갈고 하나 아, 저거 누가 가지고 가다니. 내 친구가 걔 저 낳았는데 한 마리 키워볼 거냐 그래서 내가 아이, 얼른 저기 후포리 생각나가지고 내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이, 갖고 가라, 왔대. 가져가서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뭐 빨리 밥 있는 걸 이렇게 놔놓고. 한번 안아보실래요? 한번 안아보실래요? 아 싫어. 자꾸 스킨십을 해야 친해지죠. 아 싫어 스킨십. 그래도 안 해. 그래도 아이고 이쁘다. 아빠 이거 어디 가서 쟤를 한 마리 갖고 왔는데 밥을 안 먹고 꽁꽁 앓대. 꽁꽁 앓고 그때는 막 병원에 들어갈 줄도 몰랐고 이랬는데 그때만 하면 앞사 죽어버리더라고. 그래서 그리고부터는 개 미기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.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네요. 얘가 얘 집에 침대. 뭐 다 준비해 오셨네. 야 여기 들어가라. 아이고 별놈 꼬라지도 아이고 좋다. 자. 아이고 푹신하게 여기 따뜻하다. 이름을 빨리 지어야 될 건데. 그래도 야 이름 어떻게 해요? 왠지 몰라. 뭐래? 이름 뭐 강아지 새끼지 뭐라. 귀남이라 그랬잖아. 막 귀남이 아들이 귀하니까 깽깽이라고 해. 아들이 암만 귀에다가 그 아한다. 강아지 새끼지 뭐 딴 게 있나? 응? 강아지 새끼라 하지. 강아지 새끼라 그러라고? 이름이요? 강아지 새끼지 뭐. 아니 그래 얘기도 두 글자로 해야 돼. 너무 길어. 바둑이래 해라고 마. 바둑이? 어. 얘가 바둑이 색깔이 아닌데.
가족이 되게 아닌데. 아까 왜 자꾸 추워가 이거 가만히 있는 걸 왜 꺼내? 아니 자주 좀 보라고. 아니 추워가 이거 가만히 있는 걸 왜 자꾸 꺼내고 그래.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.